데미안은 테란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결승으로 가는 리쌍놈 세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는 테란 진영 이영호 선수죠. 이자동 선수의 작전을 무력화시키면서 빼앗긴 승리를 찾아올 때를 맞췄습니다. 이영호 선수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 진영 이자동 선수 오늘 1경기 때 그 분위기 다시 한번 연출해줘야 돼요.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어야 되거든요. 상대방에게 뭔가 자신감을 심어줘 절대 안 됩니다. 막아야죠. 길을 꺾어야죠. 데미안 저그가 셋이 잘 파지. 아니, 대단한 선수들이 이번 시즌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리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 그 자원을 잘 파가지고 찬란한 그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네요. 네. 두 번의 큰 기술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네, 그렇다면 준비된 또 다른 카드가 이재동 선수에게 남아 있을까? 팔베로기요? 물론 남아 있겠지만. 자 보사리 형님 쪽이 너무 안 좋으신데 이영호 선수에게 겁을 집어먹지 못하게 만들면은 이재동 선수의 어떤 기술도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면서 결국 패할 수밖에 없는 네. 예, 상황이 나옵니다. 아까도 경기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영호 선수에게서 이재동 선수가 막막함을 느끼는 그 순간 경기는 끝나는 거고요. 그렇죠. 이영호 선수가 이재동 선수에게서 겁을 집어넣는 재동이 형님은 뭐 시비 앞마당 두 번 찍었죠. 영호는 압박하고 협박하고 원바로 더블 모른 척하고 다 원바로 더블만 세 번 이런 구도일 겁니다. 잔혹해야 돼요. 냉철하게 상대 허를 찌르면서 일어서질 못하게 짓밟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스코어는 1대1 아직 기회도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리거든요. 네. 오늘 긴장감이 야 여기서는 이제 드론 안 쬐고 풀 안에 이게 8배럭 전진 8배럭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드론 서치가 보니까 드론 보내고 있어요. 네, 드론도 네. 이제 안 찍고 풀을 찍어주는 모습. 위쪽으로 오버로드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드론이 아래쪽까지 정찰을 합니다. 네. 이후에 스포닝 풀 정찰 명령 들어갑니다. 자 위치 확인 들어가서 견제 중간에 기싸움. 야하 드론콘 뭐야 진짜 절대 안 찔라 그래요. 머리 나올 때까지. 아니 드론콘이 미쳤다니까. 싸움에서 빼는 법이 없어요. 네. 신경을 계속 줍니다. 아마 이 선수가 같이 밥 먹으면은 반찬 가지고도 이렇게 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젓가락 네. 컨트롤하면서요. 정말 모든 면에서 라이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반찬 하나 남아있으면 그걸 가지고 먹겠다고 젓가락질로 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선 오. 부분까지 다 라이벌일 것 같습니다. 추가의 처리 좀 올리면서 3회 처리 맞추고 있어요. 예. 또 이 맵에서는 또 이 드론이 가만히 있질 못하네. 많거든요. 아, 야. 대리에서 오버로드가 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재동 선수는 그 자신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저울링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간파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꾼 체력이 반 달아 있어. 네. 무언가를 감추기 와,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이제 저는 보는 입장인데 이게 하나 한 번씩 맞을 때마다 테란 입장에서 스트레스거든요. 움직임을 한 번쯤은 끊어놓고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멀티를 늘려가야 그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재동 선수가 이번에는 투바락스 영호 선행비하다가 가닥을 바꿨어요. 투베로 네. 네. 마린 찍으면서 마린 꾸준히 찍어서 네, 아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어지게 이거 마린 꾸준히 찍은 거거든요. 그 저그가 못 오면은 이거의 게임 터질 수도 있어요. 정면으로 압박하는 예, 거리를 활용한 야, 그래도 이제 정찰일 군 빨리 잡아준 거는 좋다.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야, 마린 무조건 달려요. 아, 도로 쥐고 지금 자 저글링이 안 죽였기 때문에 이거는 달리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도 이득 보겠다 마인드로. 자 6링 딱 나왔죠. 이러면 이제 자 5마린이기 때문에 6링 점사 잘하면 이기거든요. 어 테란 잘못 싸운다. 어 잘못 싸웠다 저글링. 어 야 이거는 저그가 이득이에요. 야, 잘못 싸운 줄 알았는데 야 드론이 또 이제 2킬도 하고 야 이거는 못 졌다. 이건 저그가 이득이에요. 확실히 이득이야. 야 못 졌다.
드론콘이 너무 좋은데. 아카데미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뭔가 한 번 더 압박을 더 할 수가 있다. 하이 올라가죠. 예. 게다가 이게 오버로드를 통해서 상대가 나온다는 사실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맵에서는. 네. 아, 그래서 이게 상대를 가능하게 만든 이후에 갑작스럽게 달려가는 그런 머리매딩 러시를 아, 막아내기 힘든 상황까지도 아, 고려한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자, 들어가 보려고 해야 될 수 있어요. 자, 스파이어까지. 자, 뭐 SCB로 아, 스파이어는 봤네요. 야. 실망, 실망. 네. 어, 또 들어와요. 이게 얼마 드론이 머리니 드론이 계속 때려. 늦을 정도잖아요. 자, 이러면은 메딕 봤다. 메딕 보면은 메딕이 지금 이쪽에 나오고 그다음에 파이어맷이 찍혀서 나오면서 성크를 강타. 설마 이걸 잡나? 야. 성크를 진짜 날카롭긴 하다 근데. 준이 어서 와. 자, 정보 제공. 투베럭스 투버린 투파이어맷. 예, 이렇게 지금은 붙여가지고 아,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압박을 하게 되는데. 야, 저글링 많이 찍었어요. 저글링 네, 남았으니 기다리고 있고 방어타워 지금 올라가죠. 네. 자, 간을 잘 봐야 되죠. 바벳 찍는 것도 봤고. 들켰다. 그러면서 사베로 하고 있는 이영우 선수라서 투베로 아까 사베로 그 해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처음부터 압박을 하면서 뭔가 아, 바깥쪽으로 계속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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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 찍고 성큰 박아라. 아, 이거를 지금은 이영우 선수가 계속 외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겁니다. 이재동 선수에게. 그러면은 그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무조건 수용해서 아, 상대방 메딕스에 맞춰서 아, 지금 저그도 이제 미탈 찍혔어요. 괜찮습니다. 하나씩 네개 찍고 저글링 왕창 뽑고 이러면 그 와중에 투베로이 완성 되고 고리럽이 찍히기 때문에 뮤탄스크 저글링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압박을 더 당하면 안 돼요. 적절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죠. 터렛도 지어주고 있고 코베럭스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터렛 공사 들어가고 있죠. 뮤탄스크 나왔고요. 예. 뮤탈리스크 드디어 이영호 그 이재동 선수의 환상적인 뮤탈리스크 컨트롤을 볼 수 있겠고 자 이영호 선수는 엠벨을 빨리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보다 공업이 늦다라는 문제점에 좀 빠져 있습니다. 네. 터렛 공사 두 군데씩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좀 완성돼 있어서 좀 시간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자, 뮤탈 수비 좋아요. 저글링과 뮤탄 뮤탈 네. 수비 좋고 하나와 그다음에 털의 좋은 위치에다가 이제 세 개씩 건설을 해서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들고 포베렉스 포베럭스에서 병력 꾸준하게 찍으면서 상대가 기존에서 스케 잘못 찍었다. 이게 데미안이 뮤탈 수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래요. 스타팅이 헷갈려 나도. 네. 저 위에 좀 확실히 이제 네, 털에 세 개가 좀 건설돼 있어요. 네. 몇 탈 모아서 어느 정도 모였으니까. 자, 앞마당 짤짤이 치겠다. 하려고 할 거거든요. 일꾼 강제로 집어주겠다. 자, 사베럭이라서 이거를. 네. 이런 부분들. 자, 뮤탈이 따라가야 돼요. 아, 그래서 성큼 받고 털 거 아니면은 따라가야 돼요. 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자, 테라는 이거 무조건 무시하고 나가요. 네, 그렇죠. 뮤탄스가 좋은 위치로 파고들어서 머리들 나가는 거 계속 잘라줄 수 있기는 합니다. 조금 많이 박았나? 지금 일단은 나가 있는 병력이 있다. 자, 일단은 이득 보고 빠지고 해야 됩니다. 네. 자, 입구 쪽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성공. 야, 근데 이득 볼 거 다 네. 보고 잘 빠졌다. 오, 물레 멀티? 자, 센터 쪽으로 와 있고 병력 넓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2시 방향의 스킬을 사용하고 있고. 야, 이거 10시 쪽에 멀티다. 예, 이재동 선수는 지금 몰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렇죠. 저건 걸리면은, 저건 걸리면은 그냥 깨질 수밖에 없는 멀티이기 때문에. 잔방 한 방. 지금 이영호 선수의 물량, 네. 병력. 이제 마린이 공일업이 돼가지고. 끌어모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예, 멀티 타이밍을 그러면서 힘싸움. 시키면서 본인은 지금은 힘싸움. 확보를 하기 위한 압박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정면 돌파하지 않아도 저그가 투가스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라면은 본인이 테크 확보가 됐을 때 결국 배슬 탱크 뜨면은 경기 이긴다라는 계산이거든요. 네. 요거를 지금은 이 틀을 깨야 돼요. 어떤 경우는 야 뮤탈이 날카롭다. 뮤탈을 찍어 잡아서 죽이고 메딕을 잡아서 죽이고 그다음에 뮤탈 짤짜리를 되게 잘 쳐주고 있어요. 병력을 줄여놔야 됩니다. 네. 예. 지금 공일업이 완료돼 있는 이영우 선수 병력이고요. 저 위쪽으로 지금 방향 바꾸고 있습니다. 이영호. 예. 자, 러커로의 그 전환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러커로 전환하고 수비하기 가장 자, 10시는 이제 테란이 지금 2시 쪽으로 가죠. 이거 이제 2시 쪽에 없는 거 보면은 순차적으로 이제 오이 오버로드 크다. 순차적으로 이제 10시까지 체크할 거예요. 이거는 테란이 모를 수가 없어요. 뭔가 뿡뿡이가 있다라는 생각하에 지속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거는 야, 테란이 잡았다. 그림 자체가 저그가 많이 힘들어요. 진짜 뮤탈스를 더 쥐어 짰나?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기가 아련인데. 야, 이쪽에 짤짜리 치기 좋은 자리이긴 한데. 병력이 내려오죠. 네.
계속 확인하고 있죠. 12시 방향에 지금 러커도 나오고 이거 러커로 뭔가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 안 그러면은 좀 힘들 것 같아. 생각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오! 야, 짤짤이 잘 쳤는데 한번 아쉽네. 앞마당을 헤집어 놓으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확장 기지를 빨리 못 찾게끔 지금은 계속 연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나가죠. 지금 테란 병력이 멀티를 어디 먹었는지 몰라서 일단은 움직임이 좀 발피를 못 잡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싸먹는다? 이렇게 되면 러커랑 같이 싸먹는다? 자, 위치는 좋아요. 네, 러커 뒤쪽에 백업 오고 있죠. 내기입니다. 네, 내기. 알았나 보다. 이제 알았다. 그렇죠. 이제 크리콜로니 크립 봤어요. 자, 각기 격파가 중요하거든요. 네. 아, 테란 또 마린 이제 다 옵니다. 야. 일단은 먹었고 후속 마린 메딕 많아요. 탱크까지. 탱크 두 마리까지 있는데. 탱크 있으면 이거는 야 깨지죠. 11시 확장이 보통 저그에 비해서 좀 늦은 편이기도 하고 그렇죠. 탱크 두 기가 지금 부담이거든요. 네, 탱크 두 기가 부담인데 베스를 중간에서 요격하고 러커가 중간에서 이 베슬도 나오고 지금 끌어주게 된다면 뒷방 확실히 더 좋을 수 있고 베슬 요격하러 왔습니다만 베슬이 오 스캔 없나? 안 했습니다. 요거 합세해야 돼요. 네. 이영호 선수는 합쳐줘야 됩니다. 지금 바깥쪽에 선발대가 합쳐줘야 됩니다. 베슬은 네. 노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야 움직임이 싸우거든요. 좋다 확실히. 이거를 싸먹는다고? 야 이거를 싸먹어? 야 오졌다. 방위력도 됐어요. 하이브 터졌나? 하이브 이제 가죠. 지금 지속적으로 11시 지역을 쓰리가스 하이브가 돌아갈 때까지. 야 드론도 잘 붙어 있고 이거 모르겠는데. 저분들 다시 한번 잘 입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력 병력 싸움에서 두 차례 끊어 먹었습니다. 또 끊어 먹네요. 오 야. 오 이거 싸먹히는데 이거 자, 반응 빨랐으면은 싸먹혔어요. 예 러커가 합쳐져야 되고 이영호 선수는 전장을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위아래 떨어졌대. 오, 야 그래도 아직 저그가 하이브가 느리기 때문에 이거는 봐야 돼요. 테란이 뭐 급할 게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었는데 네. 이재동 선수가 한번 태아도 뒤로 물러섰어요. 빨리 빼고 가야 됩니다. 아 지금 막 그 하나하나의 컨트롤이 대단합니다. 스캔 사용되는 거 보자마자 바로 그냥 뒤로 빠지는 걸로 러커의 움직임. 네. 이게 러커 딱 불만 없어도 야 군대는 머리에 지금 얼마 안 된다는 거고요. 네. 자 드론을 달려야 됩니다. 러커가 많이 긁었다. 근데 드론 잡은 거는 좀 아쉽긴 해요. 러커가 죽더라도 뭔가 야 이득을 많이 보는데 그 위쪽에서 하고 있고 한번 병력 나 로코 많아요. 숫자 충분한데 정글링도 지금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나요. 자 다시 정비. 자 패스가 하나 있습니다 로코. 아 진짜 피말리네요 정말. 지도 못하고 11시도 깨려고. 자 이레디까지 이게 로코 숫자가 부족하면 밀리거든요 결국은. 예. 결국에는 이거 테란이 밀겠다. 게다가 이 적진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에코널이 뚫린 것도 아니라서. 오 베슬 이거는 이제 백업이 느려서 한 뒷방 가야 될 것 같은데 뒷방. 이거는 근데 막거든요. 막을 것 같거든. 이거는 지금은 자 마인베스 전에 들어가는데 벙커가 빈 벙커라고. 리페어 사기 리페어 사기. 오 스캔 없다. 야 벙커에 들어갔다. 들어가면 막혀요. 야 이거 결국에 막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가스 다시 먹고 테란도 지금은 앞마당 병력을 가지고 앞마당 자원을 가지고 쥐어 짜서 병력 조합해서 계속 공격 테란도 가난하긴 하다 이러면서 투스타. 근데 서로 가난할 때 SK 대 이제 하면은 넷을 보이는 게 압박이에요. 어! 아 터졌다. 뭐야 어 아닌가? 터졌죠? 유튜브 아 터졌어. 야 이때 터지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이래들은 일단은 걸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재동의 판단은 위쪽에 확장기지 잠깐만 하면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느냐 이건데 지금은 정면 돌파를 시도하기에는 마인이라는 변수 하나가 눈앞에 가시거든요. 네. 마인에서 대기 시작하고요. 저 입구 예. 쪽에도 제대로 보이나? 자 탱크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자, 예. 저 위에 치러 확장을 못 가져가나요? 예. 이쪽을 그냥 살리는 선택을 하려 예 하다가 포기하네요. 예. 예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저그는 좀 아 좀 배가 고프거든요. 그렇죠.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디파일러 즉 마인 화질이 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걸 노리는 건데요. 아, 예. 디파일러가 복지 말고 복지 말고 싸우자. 이건 예. 이재동의 생각이었네. 마인 한 방이 정말 마인 한 방. 아 근데 아무튼 중요한 순간에 이게 그렇게 되냐? 뛰면서 저글링과 러커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글링과 디팔러를 통해서 시간을 한번 주지. 제제 못 먹게 만들었습니다. 힘을 모으지 못해 가지고 계속.